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블러셔와 오묘한 립 컬러의 조합인데 아주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김내리윤미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최근에 또 좋고 예쁜 애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전에 아이다 글루타치온 브라이트닝 앰플 미스트 요거 먼저 뿌려줄게요. 흔들어가지고 요렇게 뿌리고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정말 매일매일 쓰고 있는 보나메두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발라도 좋고, 아니면은 모공 브러쉬 있잖아요,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나 그런 모공 브러쉬로 발라줘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모공을 잘 메워주기도 하지만 유분기를 좀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낮에 아직 많이 덥잖아요. 날이 완전 추워지기 전까지는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막 양 조절 없이 막 발라도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들뜨거나 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라비오트 스킨 인헨서 콜라겐 톤업 크림 그림. 요거는 원래도 잘 썼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진짜 더 잘 써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얼굴에 열감이 자꾸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거든요. 이 라비오트 톤업 크림 그린을 진짜 더 잘 씁니다. 저의 문신템 수준이에요. 요새는 이거를 이렇게 스파츌라로 얇게 얇게 발라주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깔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것과 그냥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붉은기가 뚫고 올라오는 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선크림보다 이 라비오트 톤업 크림을 대신 발라주고 있어요. 대신 이렇게 스파츌라로 얇게 얇게 한 겹씩 이렇게 라비오트 톤업 크림을 얇게 두 겹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에이지 투애니스 실키 픽싱 팩트 21호를 써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밤 타입이거든요. 근데 진짜 실키 픽싱이라는 이름이 딱 걸맞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피부가 되게 뽀용뽀용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시댁에 인밍아웃 하던 날 요거를 바르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보민이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 오늘 피부가 되게 예쁘네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날따라. 근데 요거 바르고 갔었거든요. 이게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실키해 보여요. 이런 밤 타입 제품들이 자칫 잘못하면 광이 좀 너무 번들번들거리게 나거나 아니면 피부가 되게 케이키해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지간한 뭐 쿠션, 파데보다 피부가 좀 더 말랑말랑 쫀득쫀득, 그 찹쌀떡 같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냥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냅다 발라도 아주 블렌딩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약간 에이지 투애니스 하면은 뭔가 엄마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되게 두껍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미 매트한 그런 텍스처거든요. 진짜 피부가 맨질맨질해 보이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맨날 쓰는 파우더 프리마비스타 제품이거든요. 일본 제품인데 한국에도 좀 수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내장 퍼프에 묻혀가지고 냅다 얹어줍니다. 지금까지 바른 것들을 얘가 약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보통 이 루스 파우더를 이렇게 내장 퍼프로 냅다 바르면 엄청 건조하고 다 뜨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분기는 유분기대로 잡아주고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더 쟁여놨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 그려볼 건데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5호 라이트 브라운 요걸로 그려줄게요.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눈썹은 그렇게 크게 요새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냥 너무 비어 보이는 부분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에스쁘아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베이지 컬러를 조금만 밝혀줄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팔레트를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제품인데 누아즈라는 브랜드의 아이섀도우 팔레트 챕터 1 소프트 데이즈고요. 요거는 누아즈 아이섀도우 팔레트 챕터 2 소프트 데이즈입니다. 둘 다 누아즈의 소프트 데이즈인데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챕터 1이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컬러감들이고, 챕터 2가 조금 더 딥한 컬러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맨 앞에가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그 점이 또 좋더라고요. 프라이머를 또 따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
내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챕터 1에 있는 걸로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눈두덩이 넓게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챕터 1은 그냥 라이트 톤 분이라면 누구나 다 두루두루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 너무 웜하지도 않고 너무 쿨하지도 않아서 그냥 딱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김에 언더까지 이렇게 이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 컬러, 요 컬러 섞어서 이렇게 안쪽에 조금 더 컬러감 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사실 블러셔예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너무 많은 색감을 주진 않을게요. 뷰러를 해줍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카라 못 쓰세요? 저는 마스카라 괜찮은 거를 또 찾지 못해서 유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빠진 마스카라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에는 투쿨포스쿨 쉬어누드 발라줄게요. 애교살에 오늘 뭐 바르지? 싶을 때 그냥 바르면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차콜 블랙 펜슬 부분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부분으로 꼬리를 조금 더 모양을 정교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매일매일 쓰는 필리밀리 속눈썹 또렷 데일리 붙여주겠습니다. 요렇게 속눈썹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요거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까지 해주고 이거 누아즈 챕터 2 팔레트에서 요 컬러, 요 컬러 섞어서 삼각존 채워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딥한 고동색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트임 효과를 더 주고 싶어서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로지 뮤트 이걸로 밑을 조금 더 터줄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노베브 아이라이너 펜슬 부분으로 앞을 터주겠습니다. 쉐딩은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쿨 그레이 컬러 컬러 다 섞어서 애교살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요거 코를 좀 뿌게 줄게요. 이거는 피카소 222번 브러쉬인데 아마 저를 오래 본 뽕동수들은 이 브러쉬 다들 알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마켓도 했었거든요. 이게 노즈 쉐딩하기에 딱이에요. 요렇게 딱 코를 감싸주니까 요렇게 해주고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를 쉐딩을 묻혀서 인중 그리고 턱빛 요런데 조각을 내주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섞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바로 블러셔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쁜 블러셔를 얹어주려면 그 도화지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볼을, 앞볼을 밝혀줄 건데 딘토 운초 라이트 베일 컬러 코렉터 라일락 운초 이렇게 흰기가 많이 도는 연보라 컬러거든요. 진짜 얇고 입자가 고와서 앞볼 밝혀주기 되게 좋아요. 블러셔 얹어줄 부분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기만 진짜 이렇게 딱 뽀용해진 거 보이죠? 그리고 이게 픽싱이 좀 빨리 되기 때문에 호다닥 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헉슬리 향 아시죠, 여러분? 그 초록초록 풀릿풀릿한 그 향. 그 향이 코렉터에서 나요. 해준 김에 여기 코에도 살짝, 코끝에도 살짝 이렇게. 그럼 코끝이 뭔가 뿅 살아났죠? 이렇게 해주고 오늘 쓸 블러셔는 두 개인데 일단은 오아드 무스 치크 온 실버리카트 포니 살몬입니다. 리퀴드 타입 크림 블러셔거든요. 근데 이게 패키지가 너무 귀여운데 은근히 불편해요. 너무 미니미니 뿌띠뿌띠해가지고 잡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플리케이터가 은근히 불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콕콕콕콕 해주고 이게 색감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진짜 색이 엄청 예쁜데 보이지 않아서 통탄스럽다.
이렇게 해주고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써줄 거예요. 바로 하밍 멀티컬러링 파우더 블러 4호 티어입니다. 블러셔인데 이렇게 파우더 타입이거든요? 진짜 입자가 곱고 볼에 얹었을 때 다른 블러셔들보다 훨씬 텁텁함이 덜해요. 보이시죠? 이 뽀용한 느낌. 발색도 진짜 잘 되고 브러쉬로 발라도 좋은데 이렇게 내장 퍼프로 하는 게 발색이 한 번에 빡 잘 되거든요. 이거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눈 밑에까지 좀 연결감을 줄게요. 진짜 수채화, 수채화 그 잡채.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고 그 다음에 이거 누아즈 챕터 2 팔레트에서 이 컬러 그리고 이 컬러 살짝 섞어서 귀 밑에를 좀 눌러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투크 피스 오브 케이크 펜 글리터 4호 레어 핑크 이거를 아주 살짝만 발라줄게요. 여기 코 여기가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쉐딩으로 조금 더 눌러줄게요. 여기.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노노어 립펜슬이 신상 컬러들이 나와서 또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요거 101번 코트 이스터처라는 색깔이고 요런 붉은기가 아주 살짝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요걸로 음영을 좀 줄게요, 입술에. 입술이 갑자기 두툼해졌죠. 그리고 005번 프린지 레드우드. 이름 그대로 약간 레드우드 그런 느낌이에요. 차분한 컬러라서 가을에 쓰시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패션캣 듀이 글램 틴트 뮤즈 코랄. 이거는 틴트가 좋기도 좋은데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 안에 이렇게 곰돌이가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단 한 컷 깔아주고 이바이 마닐라 듀 글로우 틴트 블러쉬 얘를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묘한 립 컬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주 잘 쓰는 2AN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쉘 이걸로 그리고 앞머리 살짝 콩.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블러셔와 오묘한 립 컬러의 조합인데 어떤가요? 저는 아주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 메이크업 룩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이거 괜찮은데? 싶은 게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